안녕하세요. IT 전방송 토크IT의 세미남 교수 남자 세미남 고성 PD입니다. MLOps를 DevOps와 구분짓는 경계는 무엇일까요? 데이터 관점이 DevOps의 CI/CD와 버전 관리에 더해지는 것 아닐까요? CI/CD라고 해서 기존의 그 DevOps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이 CI/CD잖아요. 즉 CI/CD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모든 과정을 사람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어떤 툴을 가지고 자동화하겠다는 의미잖아요. 이런 의미에서 DevOps도 결국은 이 자동화로 구현되는 툴을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MLOps도 결과적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의 툴을 혹은 여러 개의 툴을 가지고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이 MLOp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CI/CD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은 툴을 사용하지 않는 반면에 MLOps는 상당히 많은 툴이 필요하죠. 그렇기 때문에 MLOps가 좀 어렵고 다루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이 이거 갖고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이게 좀...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이게 데이터를 소스부터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데이터를 모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? 빅데이터, 데이터 레이크에다가. 네. 네, 맞습니다.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난하니까 네네. 훨씬 더 많은 도구들이 필요한 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 MLOps 같은 경우에는 처음 우리가 과정을 보면은 데이터가 있어야 뭔가 모델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그 앞단에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, 데이터 레이크를 만드는 과정, 이 과정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맞게끔 이제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많아요. 이 과정별로 툴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과정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데이터가 고정된 데이터가 아닌 과거 데이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과거 데이터도 사용하지만 현재 데이터, 미래 데이터,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 쪽 보면은 자율주행차에서 이제 거의 현실화 됐잖아요. 자율주행차는. 그 자율주행차가 가능한 거는 라이다, 레이다에서 나오는 이제 센서 데이터 수십만,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거잖아요. 이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툴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잡한 툴들이 들어가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 보통 이제 DevOps 할 때 그 버전 관리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네네. 네. 그러면 이제 MLOps에서 버전 관리는 DevOps의 버전 관리에 어떤 그거 이외에 어떤 것이 또 추가되는 걸까요? 컴포넌트 고려해야 되는. 네네.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DevOps 같은 경우에는 소스에 대한 버전 관리이기 때문에 뭐 버전 1.0, 2.0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되세요. 그냥 코드 빌드 번호로 그냥 쭉 따라가면 되는데 MLOps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코드라는 개념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내가 관리하는 그 소스, 결국은 그 MLOps도 소스거든요. 코딩이거든요. 물론 알고리즘이 다르긴 하지만 코딩에 대한 버전 관리를 DevOps처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MLOps에서 검증된 그 프로덕션 환경으로 넘어간 그 환경에 대한 환경 자체, 그러니까 컨테이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컨테이너를 배포한다고 컨테이너 자체에 대한 버전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컨테이너에 대한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여러 개 생성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컨테이너에 대한 버전 관리도 중요하죠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